운동 요즘에는 힘들어, 진짜. 축구하느라고 오히려 못 먹었어요. 그러니까 살이 더 너무 빠진 먹고 것 같은데. 싶은데. 왜요? 연습 때문에 뭐. 예, 네, 연습 때문에 저희가 아침 운동이어가지고. 아, 아침이구나. 그 아침에 조기축구회 할때그땀쫙 내면서 하는 그 희열이 있대. 있죠. 저희 나중에 그 진짜요? 저희도 지금 그 풋살팀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진짜요? 초대해주세요. 그 미형님하고 오나미님 오셨었어요. 저희 오셔서 한번 객원으로 뛰신 적 있는데 왜? 네, 다음에 한번 오셔서 되게 못하거든요, 사람들이. 진짜요? 개 못해가지고 진짜. 축구단 이름 좀 말해주세요. 저희 축구단 이름이 자동문 축구단인데. 자동문이요? 자동문 이름이 이유가 있어요. 왜요? 왜요? 그냥 열려요. 이렇게 다들 못해가지고. 열려서 다 참여. 네, 열려서. 자동문처럼 열려가지고 자동문 축구단인데 네. 저희 그 기준이 있는데 네. 개그맨 김기열님이 제일 군기 관리를 하세요. 네. 저희보다 잘하면 쫓아내요. 그래서 계속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못하는 형태로.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? 없어요. 본인보다 잘하면은. 제 다음 주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리고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골 접대를 잘해드려요. 그거 너무 좋다. 신나게 그 골도 두 번, 두 골이나 넣으셨다고 지금 그래, 댓글에. 그거는 이제 3년 동안에 두 골 넣은 거 아닌가요? 네, 3년 만에 이제 2년 만에 두 골 넣은 거여가지고. 근데 언니 그 자동문 FC에 스폰서도 있어요. 스폰서 있어요? 네. 뭐야 스폰서. 엄청 큰 회사인가 보네. 저희 그 회원이 40명이 넘고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요. 내일도 이제 하는데 30명이 넘게 오거든요. 아, 출석률이 좋은 이유는 진짜 자동문이란 얘기예요. 아, 그죠. 너무 할 맛이 난다는 거거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하고 싶게 해주네. 모두가 다 스타가 될 수 있다. 이번 주는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번 주는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그거 좋죠, 진짜.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전날 몇 시에 잤느냐가 다음날 골을 넣는 사람이죠. 근데 취미로 할 거면 좀 그게 좋은 거 같아. 좀 약간 맛이 나야지. 너무 잘하고 이러면. 아 근데 어차피 다 대부분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네. 그 새벽까지 방송을 하고 와서 상태하다 거의 좀비 상태로 와요. 대단하다, 진짜. 조금만 뛸 줄 알면 몇 골 넣을 수 있어요. 승우 아빠도 축구 못 하시나요? 저 2년 만에 두 골 넣었죠. 저랑 똑같네요.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, 대충 느낌이 가 어느 정도죠. 와, 대단한데요, 진짜. 뭐가 대단해요, 쉽지 않은데요? 아,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쵸.